내가 꼭 이 시점에서 내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도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결코 나를 놓으실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관계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순서상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첫째로 회개합시다.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듭시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관계 회복 이후에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맙시다. 회개와 동시에 죄를 끊고 죄에서 떠납시다. 이제부터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래야 내 회개가 참된 것임을 증명합시다. 자, 예수님은 회개 진정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삶의 열매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어울리는 생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입으로 회개했다고 말하고 눈물 짜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 회개가 진실하다는 거 변화된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삶일까요? 남을 막 미워하던 자들은 미움을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던 자들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회개한 후에는 참된 말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만하던 자들은 교만을 내던져야 합니다. 그 대신 사람이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툭하면 화를 내던 자들은 화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 다 필요한, 물론 필요한 회개 요소죠. 회개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동반되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르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박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삶의 변화입니다.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냥 교회에서 남 잘 되는 거 못 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깎아내리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에 막 뽕을 넣어가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자기 기분 상하면 언제나 불같이 화를 내고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천부여 의지할 것 손들고 나가면 돼요. 거기서 내 모든 죄를 토설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나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